이번 시간은 사용자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아까 우선 예. 예, 이고잉이 이 우분투를 설치할 때 제가 이고잉이라는 닉네임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고잉이라는 닉네임이 지금 슈퍼 유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분투나 이 리눅스를 설치할 때 사용했었던 그 아이디, 예, 슈퍼 유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로 들어온 다음에 저희랑 똑같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예. 그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를 바로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용자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명령어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passw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나왔던 add 유저나 유저 애드처럼 그 사용자나 그 패스워드, 그룹에 관련된 모든 명령어는 슈퍼 유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자기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긴 하겠죠? 예. 자기 비밀, 그러니까 패스워드 WD 같은 경우는 자기 비밀번호만 변경하는 거는 그냥 일반 사용자 계정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바꾸실 거면은 지금 이것처럼 다른 사용자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 나와 있는 이고잉이라는 아이디가 아니라 레이1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변경을 바꾸거나 볼수 없다. 이런 권한이 뉴스가 없다 납니다. 이거죠. 예, 권한이 월권이다. 없다. 예. 예,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레이1이라는 걸 아까 전에 생성할 때 패스워드 지정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두를 이용해서 슈퍼 유저 권한을 잠깐 가질 거고요. 원이라는 거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고잉님의 그 이고잉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새 유닉스 암호 입력 부분부터는 레이 1에 대한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패스워드를 두번 입력하면은 두 개가 동일하면은 마찬가지로 암호는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새 패스워드 입력창이 나왔을 때 키보드를 입력을 하셔도 뭐 입력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입력은 현재 정상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자신의 비밀번호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기 여기 지금 달러로 나와 있는 거는 일반 유저고요. 슈퍼 유저 루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유저일 때 passwd를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현재 암호를 물어봅니다. 아까 전에 슈퍼 유저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사용자의 현재 암호가 뭐든지 상관없이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제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기 현재 비밀번호 한번 물어보고요. 그게 패스워드가 맞으면은 지금 저는 새 패스워드 입력하러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게,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 패스워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플하거나 게싱 그 추정이 쉽게 되는 패스워드는 이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 여기 있는 정책에 따라서 다른데 디폴트로 그런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새 유닉스 암호 입력에다가 13456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3456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당신의 심플하다. 패스워드가 너무 심플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보통 영문이랑 숫자랑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거 같이 섞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으신데 그게 힘드신 경우에는 저희 제일 잘 아는 영문자판 한글로 입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력을 하면은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도 짧아도 안 되고요. 레이님 실명으로 입력하죠.
이렇게 되면은 비밀번호 입력하실 때뭐 저희는 편의를 위해서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들어와가지고 뭐 슈퍼유저나 이런 거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워드는 가급적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복잡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죠. 좋죠. 실제로 이 패스워드를 외부에서 뭐 이것저것 대입해가지고 그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것은 빈번하게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복잡하고 다른 사람이 추정하기 힘든 비밀번호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패스워드 변경하는 거 간략하게 보셨고요. 밑에 나와 있는 사용자 삭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와 있듯이 대화형으로 할수 있는 델 유저라는 게 있고, 유저 델이라는 비대화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델 유저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주 봤던 수두 수두를 쓰고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그리고 아까 전에 애드 유저 같은 경우는 뒤에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을 해줬잖아요. 근데 유저 델 같은 경우는 제거할, 그러니까 엔터를 누르면 대화 식이기 때문에 제거할 사용자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레이원을 해볼게요. 레이원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사용자 제거되고 이제 더 이상 목록이 없다. 이 메시지가 나오고 완료가 됩니다. 저 경고 같은 건 실패한 게 아니라 뭐 그룹 설정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대화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이 한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F 포스라고 해서 그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데 홈 디렉토리를 지우는 리무브라는 명령을 쓰면 홈 디렉토리와 메일 저장소를 같이 지우거든요. 근데 홈 디렉토리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 파일이다 하더라도 그 디렉토리를 날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강제로 지우는 게 마이너스 F 옵션이고요. 헬프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게 헬프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R을 하게 되면은 자신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와 메일 저장소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수두하고 유저 델 만약에 홈 디렉토리를 나도 그냥 지우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되고요. 보통 그냥 방을 깔끔하게 쫓아낼 때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하고 하고 여기서 좀 A라고 입력하면 되네요. 이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R, F 이렇게 주시면은 리무브 포스기 때문에 깔끔하게 싹다 지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미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쫓아내야 되나요? 일반 사용자들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우던가 아니면은 뭐 재부팅 하신 다음에 하시던가 그러셔야 됩니다. 그 아까 전에 RUI라는 사용자 로그인이 돼 있어서 지금 그 사용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삭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돼 있다 하더라도 삭제가 됐었나 보네요, 얘가. 삭제는 왜냐면은 됐고, 포스기 때문에 강제로 저렇게 파일이 있는 경우 외에 그냥 삭제 못하는 경우에도 포스 옵션 걸려있으면 무조건 지워버리거든요. 뭐 실습이 깔끔하게 되진 않았는데, 뭐 이런 예외 상황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현재 로그인된 상태는 당분간 유지가 되지만, 그 사람이 실제 계정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디렉토리 같은 것들은 사실상 삭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 돼 있는 로그아웃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을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저 사용자 삭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정보 변경에 대해서 이제 보실 건데 아까 전에 add 유저 하실 때 보면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는 요 CHF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더 추가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변경할 수 이미 있고요. 추가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쉘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CHSH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두 개는 둘다 대화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유저 모드라는 거는 비대화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살펴볼까요? CHFN을 사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FN하고 수두가 빠졌네요.
이것도 슈퍼관리자만 쓸 수 있는 명령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걸 쓸 때는 예. 그냥 CATHFN이라고 입력하면 예. 자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을 예. 거고 다른 사람 거를 변경할 때는 앞에 수두를 붙여줘야지만 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고인 사용자 정보를 바꾼다라고 예.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사용자 이름 이제 넣어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한글 이게 아무래도 영 그러니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영문권, 영어권 운영체제다 보니까 예. 아직 UTF-8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열받네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예. 아, 됐네요. 이미 변경이 됐네요. 아, 예.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고 예. 실제로는 입력이 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가끔 종종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안전한 거는 예. 영어로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시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자 추가, 예. 또 비밀번호 변경, 삭제, 예. 정보 같은 것들을 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룹 관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예. 하죠.